신라의 경혜왕은 후백제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고려에게 도움만 청해놓고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백제군은 견훤을 앞세워 신라왕이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고 있는 기회를 틈타 포석정에 이르렀다. 놀란 왕은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견훤의 손에 잡혀 죽음을 당한다고 기록에 전해져 내려온다. 그런데 경주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겨울에 왕궁에서 여기까지도 십리거리입니다. 적국의 왕이 금방 침공해 들어올 그런 상황에서 십리 바깥에 나가서 야외 술놀이를 한다는 것은 연회를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국의 왕은 곧 쳐들어오고 막을 힘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동원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기도하다가 잡혀 죽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